세상을 이기는 2020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9년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이 시대에 쓰시는 예원교회로 인도하시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 또 예배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 정말 웬 말입니까? 이 시간 최고의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 원단의 말씀처럼 이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 개혁과 이 갱신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이 되면 저는 하늘에 택시들이 날아다니고 또 사람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릴 때 공상 만화도 많이 봤고 또 그런 영화들도 많이 봤고 그때 보면 항상 그 2020이 나왔던 것 같아요, 숫자가. 그리고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도 그 상상화 그릴 때 2020년을 상상하면서 날아다니는 것들을 많이 그렸는데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 여러분이 2020년 새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비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산업과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본부 원단 말씀이 제123 RUTC 응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조금 RUTC 용어를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R. R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렘넌트죠.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 유니티는 하나. 트레이닝은 훈련받고 센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현장을 살릴 남은 자들이 하나 돼서 은혜 받고 현장 살린다. 이게 RUTC입니다. 그래서 RUTC라는 단어가 성경 66권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 2, 3 RUTC란 말은 1은 이제 모이고 제1 전략, 그 다음에 제2 RUTC는 그 모여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파송, 모든 현장으로 나가는 거고 3RUTC 운동은 그 현장에서 숨은 전략, 조용히 치유와 서밋으로 이제 증거를 보인다, 현장 살린다. 이게 바로 제123 RUTC 운동인데 작년에는 RUTC 실현이었고 올해는 제123 RUTC의 응답의 해로 주셨습니다. 우리 본부 원단 말씀 1강이 무엇이었습니까? 걸어온 30년과 나. 내가 어떤 응답을 지금까지 받았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후대 살리는 걸어갈 30년. 그래서 1강에서는 우리가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비밀 선교사로 세우셨고 이제 전도 대열에 설 수 있는 현장 선교사로, 그리고 빛을 비추는 빛의 대열에선 기념비적 선교사로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세워나가실 것이다. 2강은 뭡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복음을 가지고 이제 아무도 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구영신으로 받았던 우리 예원의 원단 말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죠? 복음치유와 24제자.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을 각인하면, 이제 그 언약 잡고 기도 뿌리 내리면, 그리고 전도 체질되면 237 시대 현장 살리는 24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신 미션이 나왔죠. 일주일에 한 번은 말씀 운동하라. 그리고 올 한 해 1인 1교회와 운동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원단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내게 성취하실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당시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바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소아시아 교회, 이 성도들에게 보낸 공동서신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것만 선하다, 육은 다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이단 사상 가진 자들을 경계하고 이 올바른 신학 사상을 교육하고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 세 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원래 사도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갈릴리 어부였어요. 사실은 이런 서신과 성경을 쓸만한 그런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자신의 가족과 또 모든 재산과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 굉장히 성격이 급했죠. 불같은 사람이었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나서는 별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사도. 그러면서 이 무식했던 이 어부 출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과 현장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도 주신 말씀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직분을 감당해야 할지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사명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직분이 없다, 아무것도 맡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안 불러줘도 스스로 자원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는 근데 전혀 형편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직분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자의 직분입니다. 사실 뭐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 우리 성도 여러분, 전도자의 직분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직분은 자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전도자의 직분을 충성되이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처럼 옛틀, 옛 체질이 다 깨지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새 틀이 갖춰지는 은혜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을 믿는 참된 믿음이 회복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2020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그 임금이 사탄이고 지금 근본 문제 세 가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그 속에서 지금 나물질 성공, 무속 점수 루상,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든든한 사람의 백이 있어야 됩니까? 막 그냥 막 소리 질러야 됩니까? 아니면 머리를 잘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흑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 나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우리 가문을 공격했던 이 사탄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흑암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사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제 완전히 결론 내리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안 내리면 이 흑암 세상에서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고 치유 안 되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아니면 흑암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가진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 믿음에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2020년을 승리하기 위해서 놓쳐선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 2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이고 바로 2020년도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주장한 율법과 계명은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무겁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율법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그 율법 계명을 우리는 완벽히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인간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율법 계명을 다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믿고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내 능력과 수준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늘 이 하나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내 심령의 마음판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달려가면서도 그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어떤 문제 어려움이 와도 놓치지 않도록 그럼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해와 달이 절하는 꿈,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언약 하나를 붙잡고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들어가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기능 문화 서밋에 응답을 누린 것입니다. 이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을 구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도 이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래서 생증명, 이 사명을 가지고 언약 잡은 자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2020년 올 한 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원단 말씀, 그리고 52주 강단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내 능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할 때 영적 부흥과 그리고 개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해에도 이 원단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바로 진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작은 실천 사항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에 계속 각인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본문 14, 15절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2020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한 해도 승리하기 위해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 용기를 내라. 네 인생 네 거다. 운명은 네가 개척하는 것이다. 막 들으면 너무 좋죠. 막 나 힘내야 되겠구나. 막 그렇죠? 야, 뛰면 되겠구나. 그런데 막 열심히 하다 한계 와요. 네. 다 무너집니다. 인간이 뭐 능력 있어요. 다 무너져.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사람 말은 참고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힘, 내 열심이 아니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도움 구하고 뭐 수단 방법 쓰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한 것을 얻은 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꼼짝 못하시는 언약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2년여간 마곡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아직도 공사하는 곳이 많고 먼지가 많이 날리고 또 빈대, 건물은 많이 들어섰지만 빈대도 많고 참 어떻게 보면 척박한 그런 황량한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열심히 뛴 게 아니고 매일 원단 말씀,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리고 매주 강단 말씀, 이것을 제 영혼에 매주 각인시키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행복을 주시고 큰 영적인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우리 마곡의 사역자분들이 좀 별명이 생겼더라고요. 그게 어떤 별명인가 보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많이 변했네. 누구누구 권사님 많이 변했네. 보니까 다 변했어. 누구 변했네. 누구 변했네. 누구 변했네. 다 변했대.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고백이 있죠. 막 자꾸 전도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전도하고 싶다. 그 말은 이제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우리 마곡의 성도님들 또 사역자분들과 함께 40일 집중 그리고 이제 전도 캠프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의 응답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직접 인도하던 지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지교회를 인도하는 그때 그러면서 한 권사님을 이제 사역자로 제 대신 사역자로 세우고 빠져나오는 그 마지막 모임 제가 인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새 가족을 한번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까지 같이 기도했던 불신자가 왔어요. 지교회 하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 그 조장 권사님이 뭐 지교회니까 와라 이게 아니라 아는 친구분인데 걔 와라 그냥. 뭐 여기서 우리 뭐 와서 밥도 먹고 그냥 점심 먹고 이제 놀러 오라고 했는데 와 보니까 이제 뭐 목사님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지교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어요. 왜 우냐?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신세한테 내가 뭐 이래갖고 나 같은 문제 겪은 사람 있는지 아냐고 그러면서 뭐 또 말씀하니까 그건 어떠거든 어? 나 내 형편을 몰라서 그렇고 나 같은 문제 겪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들어보니까 뭐 심한 것 같긴 해요.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좀 놀라운 거는 이분이 그렇게 막 계속 불평하고 뭐 교회 불평하고 뭐 하면서 결정적으로 영접은 딱 하는 거예요. 또 영접하시겠냐? 영접한대. 영접은 했어. 영접은 하고 나서 또 계속 불평해.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나오라고 하려고 그러죠. 또 교회 빠지면은 뭐 저주받는다고 하려고 그러죠. 전도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또 뭐 예? 저주받는다고 하려고 그러죠.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성도님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라, 뭐 헌금 내라, 뭐 누구 데려와라. 교회는 그런데 아니에요. 성도님은 교회 나오지 마세요. 성도님 같은 분은 교회 나오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래요. 이제 또 그래도 좀 끌어주기를 원하나 봐. 근데 나오지 말라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매주 한다 보니까 매주예요? 근데 여기는 올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현장에 지교회를 하고 무슨 뭐 불신자 예비된 자를 만날 때 물론 처음부터 잘 든 사람도 있죠. 막 마음은 쫙 열어갖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온 사람이 온전하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막 앰뷸런스 실려온 사람이 막 저는 어디 막 이렇게 정상으로 합니까? 다 죽어가지? 여러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광경을 우리 조장 사역자 이분들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제가 아주 그분을 자세하게 해줬어요. 다 들어주고 그러시냐고. 그러면 거기에서 설득하면 안 돼. 설득하면 토달아요. 성경 딱 찾아서 읽어줘. 딱 여기서 이러이러했습니다. 성도님이 받은 구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딱 다 펴서 읽어줘요. 그래야지 말이 없어. 안 그러면 막 설득해봐요. 또 막 토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하나하나 찾아주고 읽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다독여주고 그걸 제가 보여줬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우리 이 사역자들에게 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제가 나왔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새가족 다락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이 바로 교회 부흥의 키입니다. 키예요. 우리 예원교회의 특징이 뭐죠? 장점이 뭐죠?
축제를 잘해요. 페스티벌. 그러면 막 데려와라. 그러면 오죠. 그러면 그 중에서 방문자도 있지만 영접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남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락방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 또 다른 전도문이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떡하죠? 그 행사 지나면은 아이고 이제 좀 쉬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새 가족 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뭐냐? 데려왔으면 새 가족 다락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곡에 이 110개 기업체가 이제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고 또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12월 20일에 우리 그 마곡나루에게 가면 넥센타이어라고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꼭 무슨 타이어처럼 생겼어요. 그게 그 건축 상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타이어 모양 이렇게 이렇게 돼. 거기에 어떻게 가게 됐냐? 전도 캠프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그 캠프 팀이 말씀 잡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문이 열렸는데 거기 이제 그날 가서 이제 문화 공연을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넥센 그 그룹의 임원 그 송년회 파티가 거기에 있었고 임원진이 한 20, 30명이 다 그 모여서 이제 그 참여했는데 거기 이제 넥센 그 부회장님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제 회장님이 아버지고 부회장이 아들이라. 이 부회장이 넥센 전체 오너예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캠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 넥센에 뭐 당장에 문이 열린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110개 기업체 현장을 이제는 접촉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 그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곡에 보면 기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그 R&D 센터 건물이 크고 그 안에 공연장이 다 있어요. 그러면 가서 문화 공연을 해주겠다. 그러면 좋아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넥센도 이제 아마 뭐 지속적으로 거기 가서 공연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올해는 올해 2020년부터는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대교구 사역으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예원교회 처음 왔을 때 대교구 사역을 했었고 이제 5년간 또 하나님의 특별 하나님이 주신 특별 미션을 제가 또 수행했습니다. 우리 사랑 전문교회 3년, 마곡 2년. 그런데 이 특별 미션을 통과하면서 저에게는 평생 응답이 왔어요. 평생 응답, 평생 발판. 이 응답을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그 속에서 제가 체험을 하면서 전국 세계 어디 가도 간증할 수 있어요. 제가 해외 선교 가서 뭐 이런 거 사역한 거 뭐 우리 지적장애, 뭐 또 마곡사역 이런 것 좀 얘기하니까 다 은혜 받아요. 전국 세계 어디 가도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올해 사역하게 된 경기 3대 교구는 지교회당만 5개입니다. 여러분 지역에 지교회당 없죠? 지교회당이 5개예요. 경기 3대 교구 안에. 그러니까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저를 또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자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여러분이 계신 현장 살릴 절대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줄 알고도 평상시에 늘 하던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 하루에 세 번. 히스기야가 아수르군대 18만 5천이 지금 다 지금 포위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밀고 들어온다고 선전포고 문을 보냈는데 그 선전포고 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이제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빨리 지금 이 블레셋 군사들 오니까 빨리 가서 무기 가져오시오. 그렇게 안 했어요. 조용히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군사들 쳐들어오는데 예배 드렸다니까요. 이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어떤 문제 위기가 다가와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단 방법 쓰지 말고 예배, 기도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걸고 퀴즈를 냈는데 바로 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라는 지역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퀴즈를 냈습니다. 그런데 기차로는 6시간, 비행기로 1시간, 그리고 차로 가면 하루를 가야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모를 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비행기가 그래도 제일 빠르다. 그 다음은 뭐 기차로 오다가 버스 갈아타면 빠르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길 안 막힐 때 차로 탁 쏘는 게 제일 빠르다. 뭐 별의별 이제 나왔는데 답은 뭐가 나왔냐? 자, 상은 누가 탔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게 가장 빠르다. 이것이 상을 받은 답으로 채택됐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길을 간다면 뭐 하루가 하루겠습니까? 1년이 하루 같고, 그렇죠? 10년이 하루 같고 너무 짧잖아요. 이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나와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안하고 정확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나 자신이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위드.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임마누엘.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니스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방향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52주 강단 말씀과 전체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작년 연말 12월에 강단을 통해서 올해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완벽한 영적 무장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아, 내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의 절대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오직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데 배경이 뭡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천국 시민, 이 보좌의 하늘 배경이 내 배경이구나. 그러면 이제 뭡니까? 그런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모든 성도가 복음 공동체로 원리스를 이뤄서 이제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사천 말씀 운동과 또 237 복음화의 믿음의 비상을 하시면서 이 복음 치유와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의 2020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